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태풍 와서 상당히 지금 비바람 치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피해 없으시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잠깐 강연의 안내 좀 하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가 이제 네 번째 강연의 준비 중입니다. 자, 10월 12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강연회 할 겁니다. 자, 서울에서도 했고요, 대부도에서도 했고요, 양산에서도 했고요. 이제 부산 경남 쪽에 계신 분들 한번 오시기 좋게 부산에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유료 회원 모집이나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강연회하고는 비교를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80페이지 가까이 되는 강의안 지금 준비 거의 다 끝났어요. 밤을 샜어요. 그래서 좀 많이 피곤합니다만, 자, 잠깐 보여드릴게. 이거 족보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한 네다섯 장짜리 그거 주고 밑에다가 나중에는 유료 회원 가입하라, 그거하고 비교로 말아 주십시오. 지금 넘어가는데 아이고 한참 걸리네, 그죠? 자, 이거 족보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닥터K가 20년 가까이 주식 매매하면서 진짜로 딱 필요한 액기스만 뽑아놓은 필살기 강의고, 뭔가를 알기는 알겠는데 내지는 주식을 어떻게 하면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익한 3시간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를 위해서 또 한번 방송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지 업적 대표 주군들 체크할 텐데요.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필승님 어서오시고요. 태풍 영향 없습니다. 바람 많이 불어요. 부산 울산 완전 피해 심각한 것 같다. 밖에 어저께 나갔다 그냥 들어왔어 그래. 네아님 반갑고요. 박중현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정원님도 오셨고, 자, 위치방에 계신 분들, 야, 뭐 기차 타고 거기까지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닥터K는 강원도까지, 대전, 강원도, 우리 선생님 강의할 때, 그 바로 앞에서 조금이라도 기운도 느끼고 공부하고 싶어서 다녔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리잉으로 된 스프링 노트로 제작할 생각이니까 수량을 파악하려면요, 다음 카페에 입금을 하시고 밑에 댓글 남겨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있죠. 이게 딱 해놓으시면 여기다가 밑에 댓글 입금하시고 댓글 남겨주셔야 제가 몇 부를 만들 건지 잘 가늠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장 상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3일째 들어오고 있다. 코스피 시장, 코스닥도 들어왔습니다만 기관이 좀처럼 연기금이 매도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양호, 그죠? 그래서 지금 2100 인근까지 왔습니다. 쉼없이 왔어요. 여기에 날짜 대비해보면 날짜도 매치 끝나고 계속 상승 중이니까 적당히 조정만 받으면 여기부터의 큰 70 며칠간의 하락폭 대비해서 이제 한 두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상승도 가능한 죄송합니다. 그 중간에 조정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두 달 정도의 상승 코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저항권에 임박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좀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마이너스 0.33으로 마감했거든요. 야간 선물 시장. 그래서 조금 빠져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밑으로 푹 깨지 않고 적당히 끌어당긴다면 양호하다. 만약에 밀리더라도 2050 정도만 세게 안 밀리, 이렇게 다이렉트로 세게만 밀리고 적당히 며칠 조정받는 것은 양호하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폭이 상당하거든요. 그럼 한번 세볼까요? 자, 일일이 세면 힘드니까, 필승님은 HDS, 이거 키움이라 그러셨죠? 맞습니까? 맞다면 1번. 18일 올랐거든요? 야, 날짜도 참. 그죠? 그렇다면 한 9일 정도 조정받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절반 정도. 그죠? 이 주식이라는 게 상당히 과학적이에요.
여기 오름폭의 절반 정도 허용 가능하고, 날짜 절반 정도 허용 가능하면서 적당히 조정받고 올라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9일 정도 조정받으면 가장 좋겠고, 그러면 여기 기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피보나치입니다. 피보나치. 피보나치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 여기보다는 여기서 찍고 올라갔으니까 여기 정도로 하면 돼요. 자, 피보나치 적용하면, 피보나치 뭔지 잘 모른다 하시면 주식 기초 강의에 가면 찾아 들어가면 있어요. 자, 이렇게 조정 받을 때 어디까지 조정 받으면 가장 좋냐 하면 382 지점이, 여기 딱 매치가 딱 되네. 2022. 그죠? 여기 60일 권역까지만 조정 받으면 양호. 며칠 이내에? 한 9일 이내. 그죠? 그럼 한 2주 이내에 조정도 받아도 이상할 것이 아니고 꼭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다. 조정 그냥 적당히 받으면서 60일 정도만 훼손하지 않으면 양호다. 조금 더 허용한다면 2천만 깨지 않으면 양호다. 50% 조정이거든요.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딱 정리하고요. 이런 거 상당히 고급이에요. 이런 거 누가 쉽게 안 가르쳐줘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강연회 때 한번 액기스 딱 잡아가지고 한번 가겠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코스닥도 상당폭, 여기에 비해서는,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더 추가할 만한 상황이, 더 이격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닥터케이는 코스피는 조금 주춤하더라도 코스닥은 추가로 더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지지권이 무너졌으니까 여기 654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돌파 이후에 682까지도 한번 노려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키움 쓰신다 했으니, 자, 필승님 일일이 다 가르쳐 드리고 있어. 여기 요거 있죠, 이거 번호마다 지정할 수 있어요. 그죠? 닥터케이는 막 화면 바뀌면서 넘어가는 거잘 몰랐다면, 여기 필승님 이거 이렇게 늘리십시오. 그래서 필승님 되게 많이는 필요 없고, 한 적어도 기본이 한 5개인가 4개인가는 세팅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적어도 한 3개 4개 정도는 세팅해 가지고 닥터케이하고 똑같이 하십시오. 그죠? 일단 처음에는 카피하는 겁니다. 카피. 나중에는 닥터케이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으면 빼고요. 이거 저는 3번 화면이에요. 자, 필승님을 위해서 이거 1번 화면.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다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해놨지만, 필승님은 한두 개, 세, 아, 다섯 개 있잖아요. 그죠? 다섯 개 이렇게 딱 세팅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그 매매 가능한, 그죠? 호가 그거 열어놓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정도에는 이런 거 넣어놓으십시오. 이거. 그죠? 뭐, 지금, 어디가 움직이고 이런 거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패스해도 별 상관없겠어요. 요런 식으로 하고, 아까 옆에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시장 상황 이렇게 보시고, 닥터키 넘겨가는 거 대충 아시죠? 그리고 필승님 요 정도 봐도 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도 이렇게 체크 한번 해놓으시고, 그죠? 그렇게 다 카피하십시오. 그거 6회 해놨습니다. HTS 설정법. 그거 참고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 종목 상담 궁금한 거 있으면 올리시고요. 자, 포트폴리오 분석 가볍게 하고, 나머지 여기 업종 대표주들하고 관심 종목군에 있는 종목들 가볍게 한번 체크해보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 함께 지금 상당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기관 내고 쌍끌이 사 들어온 거 보이시죠? 기관이 그냥 싹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볼까요? 삼성전자 전고점을 뛰어넘었습니다. 닥터케이가 중장기 충분히 해도 된다고 여기 43,000원권대부터 이야기했어요. 자, 6,000원 올랐으니까 15% 올란 겁니다. 그죠? 우리 지금 레이아님은 여기 적금 통장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적금 통장도 닥터케이가 셀트리온도 중장기 가능하다 분명했어요. 여기서 같이 들어 있고요. KMW까지 3개를 딱 들고 있습니다. 야, 그죠? 자, 삼성전자는 전기전자고, 그죠? 셀트리온은 바이오고, 5G고 하니까 포트폴리오도 적당히 꾸리고, 적금도 넣어놨다.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사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제 상승 전환할지는 얼마나 조정을 가볍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밑으로 푹푹 깨는 상황은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하고 상황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나 워낙 뭐 다른 국제사회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이런 상황은 잘안 나올 겁니다, 아마 제 예측으로는. 왜냐하면 이때는 하락 초입에 이평선 위에 다 있는 하락 초입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하락 초입입니다. 벌써부터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반등했다가 실패하면서 꼬꾸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이 푹푹 있는데, 그죠? 여기는 스트레이트로 지금 120일 빼고 다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지지권이 있습니다. 잘안 무너질 겁니다. 2050하고 2000, 여기 20 정도는 잘안 무너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날짜 적당하니 보내면서 시간 조정, 가격 조정이 끝난다면 추가 상승. 이제 여기 위로 뛰 넘어가면 상승 초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닥터K가 자꾸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자, 팀K로 합류하라 하는 이유가 시장 상황이 괜찮아졌습니다. 그것은 투자의 수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죠? 최근에 한 번도 안 깨졌어. 한 번도. 시장이 좀 받쳐주면 닥터K가 깨질 일이 잘 없습니다. 그죠? 깨지더라도 소폭으로 깨지고 먹는 건잘 챙겨 먹고 이러면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코스닥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KMW는 코스닥의 대장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함께 집중적으로 기관 외국인이 사들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하이닉스는 무리 없어요. 자, 여기서 퍼펙트하게 들어갔고 추가 매수 질러버렸어요. 그죠? 자, 불타기거든요. 이거 아무나 잘 못해요. 와,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산다고? 잘 아는 사람들 거기 사요. 더 올라가면 먹어버리니까. 자, 지금 반도체 지수가,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전에 조금 주춤했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을지 몰라도, 오일선 내지는 적당히 밑으로 조정받을 때 크게 안 무너지면 다시 재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주춤, 할수 있어도, 그죠?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약세 나올 수도 있는, 차별화 장세 나올 수 있다. 가는 놈만 가는 차별화 장세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전일은 막다 같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게,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전고점 이상 충분히 갈수 있다. 삼성전자처럼 단기 신고가 이렇게 돌파도 기대해 보겠다. 기아차. 현재 수개월 동안 박스권 이루고 있는데 탄탄합니다. 일단 환율도 영업이익에 도움되는 환율 상승분에 대한 영업이익도 전가될 것이고요. 새로 신차 지금 예약받고 있는 모하비 신차 예약률 괜찮으니까 큰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자, 전일도 기관에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No problem. 카카오 단순한 SNS 하는 회사 아니다. 핀테크 금융, 증권, 다양한 운수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지금 사업 영역 확장해 나가고 있는 충분한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전일도 저점 매수 추가했어요. 기관외국인 쌍끌이 들어옵니다. 별로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한번 치우고 갑니다. 치우고 갈수 있어요. 삼성 SDI 좀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24만 원까지 정도 오면 이것은 차익 실현해 나가면서 가겠습니다. 소폭 지금 플러스 중인데 지지부진해요. 그죠?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진폭을 크게 움직이면서 추세 흐트러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조금 상승하면 차익 실현할 겁니다. 그래도 기관 잡아줬네. 자, KMW는 끝내주기 사자마자 6% 가까이 가다가 조금 밀렸는데 우리는 조금 챙겼어요. 조금 챙겼습니다만 다시 추가 매수 의견. 그죠? 자, 잘 챙겨 먹고 다시 지지되는 거 보면 다시 매수. 이게 선수급이거든요. 일단 추가인 거 성공. 자, 이것도 신고가 갈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쓸어 담았어. 50만 주 샀어요. 그죠? 자, 셀트리온도 17만 4,500원에서 매도 이후에 푹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린 거 보고 우리 선수들이 감독이 사인도 안 줬는데 스틸 해버렸습니다. 성공. 17만 원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자마자 5천 원 먹는, 야, 클래스. 그죠? 야, 박수. 야, 멋져요. 자, 그래서 셀트리온도 중장기 가능화 됐으니 중장기로 가져가는 분들은
별 무리 없었겠고, 그죠? 전일 방송에서도, 실시간 방송에서도 아침에 16만 7천 원만 깨지 않으면 홀딩 가능화 됐으니까 성공. 자, 이것도 아마 18만 6천 원까지는 갈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안심은 하지 마십시오. 이거 워낙 정석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힘에 충돌이 많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밑으로 처지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분은 조금 챙기시고 다시 반등할 때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매매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잘 올라간다면 던질 필요 없습니다. No problem. 자, 기관의 매수자도 들어오고 있고. 자, 램시마 SC가, 그죠? 유럽에 뭐 승인 공고 떨어졌다 뭐 이런 뉴스 있습니다. 자, 바이오도 돌아서는 듯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잘 가니, 그죠? 60일권에 셀트리온도 있었거든요. 더 들어가 보겠다. 그 의견도 크게 틀리진 않았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올라타고, 자,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저항권에 있습니다만, 양호한 모습이고, 나머지 바이오주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셀트리온만 딱 관심 있습니다. 저는. 1등만 관심 있어요. 그죠? 1등이 조금 너무 위에거나 내가 못 잡았거나, 조정 중이거나 하면 2등, 3등 정도 딱 봅니다. 그 밑으로는 보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업종 대표주군들 먼저 체크해보고 관심 종목군들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있으면 올리십시오. 자, 삼성 SDI까지 했고 LG전자 60일권에 와서 밀렸으나 다시 반등 시도 넣었는데 LG전자 보다 대장인 삼성전자나 하인스에 관심 있다. 삼성전기. 자, 좀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제 슬슬 관심 가져도 돼요. 여기에서 강하게 올라왔고, 스무스한 조정. 그죠? 스무스한 조정. 그리고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갔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이제 바닥 찍었습니다. 바닥 찍었고, 한번 잘 지켜볼 필요 있겠어요. 야, 기관의 공이 쭉 들어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심화되기보다는 스몰딜 형식으로 어느 정도 조금씩 합이 이루어지겠다는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중국에 그러면 가전제품이나 휴대폰에 많이 들어가는 적층 세라믹 컨덴서, 그죠? 전기 저장하는 거거든요. 자, 그 부분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있지 싶습니다. 늘려주면 접근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자, 일단은 관심권에 넣어둡니다. 자, 대폭 여기 보면 남북경협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남북경협도 돌아서는 종목들 좀 많이 있어요. LG 디스플레이도 돌아서곤 했습니다만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자, 구조조정을 통해서 수장을 교체하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별로입니다. 자, 현대차도 이제 돌아서는 모습은 돌아서려는 시도가 나오는데 여기 저번에 전략도 그래 드렸습니다. 레이아님 기억날 거예요. 현대차도 여기 딱 오면 살만하다 그랬거든요. 이거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왜 안 샀냐? 기아차도 있는 마당에 다른 포트폴리오 다 어느 정도 자금 들어가 있는 마당 이것까지 뭐 들어갈 필요 없다 싶어서 그냥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기억날 겁니다. 그죠? 여기 하단 부위에는 들어갈 만하다. 퍼펙트. 그죠? 올라옵니다. 만약에 중장기 진짜 뭐 좀 하고 싶다 하시면 현대차도 여기 인근 12만 5천 정도에서는 할만합니다. 저 시장도 위로 올라간다면 중장기라 그랬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좀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는 잘 안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2만 5천원 기아차 봤고요. 자, 현대모비스 우상향 쭉 올라가는데 좀 지저분한 궤적을 보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패스입니다. 그러나 우상향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독점적으로 거의 물품 현대차 부품 거의 그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호합니다. 자동차 부품이 전일 좀 올랐어요. 같이 이렇게 딱 돌려볼게요. 가볍게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는 좀 깨졌네. 패스. 뭐 배 자빠진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현대위아도 나쁘지 않고요. 와우, 만도, 닥터케이 관심 종목이 있죠? 이거 치고 가네, 와우. 그죠? 이건 별로. 평화전공은 강하게 갔다가 조금 주춤하긴 하는데, 이것도 일단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
한라 홀딩스. 자, 대체적으로 보면 한원 시스템이 많이 돌아섰네. 대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관련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닥터K가 관심권에 두고 있던 종목들은 다 그죠? IT 전기전자, 자동차, 자동차 부품, 5G 이 정도의 관심권 가지고 있다 말씀 많이 드렸죠. 전체적인 전반적인 시장에 지금 같은 섹터에 있는 회사들이 추세가 많이 돌아섰어요. 자동차 부품 괜찮습니다. 자, 조선도 바닥권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옵니다. 자, 조금 눌려준다면 관심을 가져볼 텐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와, 이 한국 조선에 그냥 쓸어담네. 그죠?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들어가긴 좀 부담스러워요. 올라가도 뭐 그렇긴 한데, 올라갈 수도 있는데 좀 부담스러워요. 자, 삼성중공업이 그나마 밑으로 한번 딱 조정받으면 할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권에 있어요. 독점기업 맞아요. 닥터K도 부품 현대모비스에 사옵니다. 닥터K 차 50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농담 아닙니다. 레이아님한테 하는 이야기 아닌데 닥터K 차 50대 가진 사람이에요. 허접 아닙니다. 양산에 오면 우리 회사 차가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자, 삼성중공업 관심 있다. 현대건설, 이제 건설주도 슬슬 돌아서는 모양이고, 현대건설 여기 사서 퍼펙트하게 먹고 던지고 나니까 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밑에 있어요. 더 쳐져버리면 관심 있고. 자, 남북경협 중에 괜찮은 종목들이 제법 있어요 지금 현재. 자, 경롱도 눌려준 관심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 이것도 완전 위로 치고 갈 기세입니다. 대하 TI 철도 개통이죠. 이것도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충분한 모양이 있고요. 아시아 종묘 등등등등. 지금 남북 경협이 상당히 지금 다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토종 건설주들은 좀 시원찮아요. 그죠? 대우건설은 수주 소식 하나 때문에 대박 날랐는데 그분이 요새 안 들어오시네. 잘 어떤 분이더라 이름이. 하여튼 이름 보면 알겠는데 그분 15년 들고 있다가 던진다 그랬는데 참 이거 지금 던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42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와 붕 날랐습니다. 저거는 어떻게 예측해요? 예측 못합니다. 와, 삼성엔진이 되게 많이 갔네. 좀 꺾이고 있습니다만 좀 지저분해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삼성물산. 아이고 장모님. 우리 장모님 이거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이고 이거 잘 가기 힘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이거 삼성 승계권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별로예요. SK텔레콤. 별로입니다. 아직까지. U플러스도 별로고요. 동신주 별로입니다. 자, 중국의 중추절 추석, 그리고 광군제 11월 11일까지는 쇼핑 내지는 관광 많이 가능하니까 면세점, 신세계, 그리고 백화점 쪽 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아직까지 완전 좋기는, 아직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위에 아직까지 저항권이 좀 있습니다. 호텔신라 마찬가지고. 자, LG생활건강은 화장품 쪽으로 좀 관심이 있긴 한데 위치에 오긴 왔네요. 오긴 왔습니다. 근데 일단 좀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관심권은 있습니다. 요래되길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 그죠? 레이아님 요래되길 기다리려고 여기 딱 넣어놓은 거거든. 그죠? 여기 LG생활건강 여기 있잖아. 그죠? 치고 올라갔네 하면 관심권 딱 둡니다. 그리고 요 눌려줄 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어제 살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포트폴리오 워낙 질러나니까 뭐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러면 우리도 돈 지금 거의 없으니까 다 박았으니까 올라갔다 눌려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 딱딱딱 돌려서 세우고 완전 정배에 초입 딱 되면 그때 딱 지릅니다 이제. 아모레퍼시픽 별로예요. 롯데쇼핑 별로입니다. 역사적 저점이라고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했다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역사적 저점인데 밑으로 푹 빠지고 올라가지도 못하네. 딴거 날아가는 거 많은데. 딴거 날아가는 거 많은데. 그죠? 그분은 느끼겠지. 그 사람이 나은지 제가 나은지. 그죠? 제가 판단해 달라 그랬거든. 그죠? 여기서 산대. 이게 뭐가 좋다고 여기 살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아니, 레아님,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살만합니까? 아니, 진짜 솔직하게 이 살만합니까, 이거? 그죠? 저기 앞에부터 봅시다. 이 살만해요, 이거? 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못 올라가잖아. 몇 달이 지나도 못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딱 이런 데서 좋아가지고 살라고 막 그럽니다. 야, 여기 빼고, 그죠? 이중 바닥이네. 올라가면 끝내주네. 안 끝내줘. 자, 필승님, 뭐 어떻게 해라 했습니까?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는 거 해라 했습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해라 했습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해라 했다. 2번. 2번.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했다. 2번. 아니야. 뭔 소리. 오른쪽 밑에가 훨씬 싸고 좋지. 1번. 자, 다 눌러보십시오. 다 눌러보세요. 어떤 게 좋은지. 일부러 헷갈리겠는데 잘 맞추시네. 2번이에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게 훨씬 잘 가요. 그죠? 우리 심리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야, 이런 데서 사면 좋고 끝내주게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노후다 이겁니다. 더 올라갈 거 있어요. 더. 삼성전자로 딱 보여드리면 딱 맞아요. 우와, 여기 이런 데서 예를 들면 뭐 사실 여기는 좀 따라가기 그래요. 근데 여기 정도다 칩시다 그러니까. 그죠? 와, 많이 올랐는데 앞에 한번 볼래요?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차이점입니다. 그걸 잘 인지를 못해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올란 것 같아 생각합니다. 오히려 꼭대기에 사면서 많이 올란 걸로 생각해. 이렇게 삼성전자 하락 추세 돌려낸 여기가 130만 원권이거든요, 예전에.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 많이 올라 보이잖아요, 많이. 여기서 못 사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죠? 여기가 최적의 타이밍이긴 한데 이게 돌파하고 이러면 살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 100만 원부터 올라온 거 보니까 와, 많이 올랐는데 이 생각한다고요. 그죠? 근데 하락 추세 돌려낸 초입에는 이게 추세를 안 무너뜨리면 엄청 갈수 있어요. 어떻게? 얼마나 많이 올라갑니까? 이런 걸 닥터케인 봐왔기 때문에 돌려내면 사! 이런단 말이죠. 여기서 못 샀다고 사람들이 여기서 와, 높게 산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저기서 안 사고 여기서 삽니다. 여기서. 왜? 저기서 못 사고 막 있다가, 그죠? 뉴스에서 막 이야기 나옵니다. 와, 신고가를 갔네. 어쩌네, 저쩌네. 삼성전자 300만 원 시대 보나 어쩌나? 그래야 280만 원 들쿠덕 들어갑니다. 한 몇만 먹다 그냥 박살나가지고 박살나면 또 던져야 되는데 안 던져가지고 지금, 그죠?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그죠? 중장기도 할 만한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닥터킨 여기 인근에서 중장기 가능하다 했습니다. 퍼펙트 올라갑니다. 우리 유료방 과외 수업하는 분위기네 거의. 그죠? 다른 분도 끼어들어도 돼요. 다른 분들도 끼어드셔도 돼요. 그래야 닥터케어하고 친해지죠. 그죠? 친해지면 뭐 손해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이득되면 이득되지. 그죠? 그런 걸 떠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끼어드십시오. 자, 철강주 SD1님이 철강주는 포스코가 업종 대표주 맞죠? 맞습니다. 근데 패스하십시오. 포스코 별로예요. 왜 별론가 하면 중국한테 강력한 견제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들어오는 우리나라 철강 제품에 대해서 관세 매깁니다. 저기 미국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별로예요. 이거 보십시오. 완전 박살났어요. 그리고 예전 정권에서 그죠? 상당한 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 있어요. 저기 아마존 맞나 모르겠다. 저기 정글을 몇 시간 들어가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자리에다가 엄청난 돈을 주고 그냥 돈 갖다 애빌인 그런 연계되어 있는 기업이 포스코입니다. 그런 되게 많아요. 별로입니다.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안 합니다. 현대제철도 뭐 겨우 돌아서고는 있으나 별로입니다. 한 번을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고려아연도 좀 별로고, 현재 화학주도 별로입니다.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깔찌 뜯고 싸우고 있거든요. 깔찌 뜯고 싸우고 있다고 경상도 말인데 알아듣습니까? 그죠? 소송 중이니까 복잡한 모양입니다. 별로예요. S-OIL은 그죠? 유가가 지금 반등 조짐에 나오고 있으니까 추세 좋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관심이 있는 거는 이렇게 좋아요. 그죠? 어제 오늘 넣어놓은 거 아니거든요. 여기부터 벗어나놨거든요. 자, 여기 있는 거 관심 가지시라. 여러분들, 방송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관심 종목이라고 뽑아놓은 거 있죠? 여기서 관심 가지고 한번 매매해 보시라. 그죠? 확률이 훨씬 수익 날 확률이 높을 겁니다. 다만, 밑으로 갈수록 순위가 떨어져요. 나빠서라기보다 올라가 있고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돌아서기 일보 직전이거나 이런 걸 넣어놨기 때문에 공부가 된 사람은 알겠지. 위에 상단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거기까지. 자, SKC도 최근에 조정 좀 받았습니다만 비교적 양호하죠. 비교적 양호합니다. 근데 뭐 크게 메리트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른 게 좋은 게 천지기 때문에. 자, 코롱, SKC, 코롱, PI. 이것도 이제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데, 관심권에 넣었다가 뺐어요. 뭐, 딴거잘 가는 거 천지인데, 패스. 자, 네이버. 신고가 뚫고 난 다음에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것도 양호입니다. 네이버도 관심 있으니까, 우리 뭐, 사고 팔고 했던 종목이고, 밑으로 한번 쳐져준다면 이것도 관심권에 있습니다. 카카오 아까 말씀드렸고, NC소프트가 좀 처지는데, 그죠? 요 밑에 한번 내려오면 관심 가질게요. 에아프리카 TV, 양호. 그죠? 딱 양호한 것만 딱 여기 상단에 있잖아, 상단에. 위로 돌파할 것 같다 했습니다. 돌파했어요. 양호입니다. 딴거살 만한 거 없었으면 저거 샀을 거예요. 자, 농심. 오뚜기, 오리온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음식료도 턴 했습니다. 자, 금융주들도 턴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관심 없습니다. 금리 인하 등등등등, 별로 금융주, 별로 메리트 없어요. 한국 금융지주는 조금 관심 있습니다. 그죠?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이기도 하고, 한국투자증권도 가지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니까, 요거는 관심 있어요. 내일이라도 딱 양봉 넘으면 살수 있는 권역입니다. 여기 딱 들어가 있잖아, 그죠? 응. 자, 보험주도 별로예요. 보험주 별로입니다. 한 번을 이야기 안 하죠? 이야기 안 했는데 푹푹푹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락 추세라서 이야기를 안 해요. 자, 웅진코웨이, 제일기획 이런 것도 다 별로입니다. 한전도 별로고요. 한국가스공사도 별로고요. 자, 제약주 군들 빠르게 돌려봅니다. 마우스야, 어디 갔냐? 셀트리온 삼행지 봤고요. 자, 휴젤이 상승 전환 하긴 했는데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상당히 지저분하고요. 셀트리온은 더 관심 가지시라. 자, 신라젠은 관심에서 제외하십시오. 헬릭스미스 이거 임상 결과 나올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별로입니다. 저도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변동성 심해요.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하기 별로입니다.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거 해야 돼요. 셀트리온 같은 거 승부 보십시오. 차라리. 나머지는 뭐 그만 해요. 썩 좋아 보이는 거 없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게 지금 강하게 올라오는데 저는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식회계 거의 확실시 돼 있거든요. 나중에 덜커덕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그 뭡니까? 코롱 티슈지 물론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만 그런 부분들
뉴스 한 방에 그냥 나가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나중에 분식 회계 때문에 뭐 이상한 소리 나오고 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지 마시라 저는 권유드립니다. 자, 전통적인 대형 제약주들은 조금 시원찮고 보령제약이만 조금 추세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5G, KMW 매우 괜찮고요. 오이 솔루션은 이제 추세 강하던 거 조금 깨졌으니까 여기 올라타도 좀 비실비실 할 가능성 좀 있어요. 횡보할 가능성 있고요. RFHIC는 투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투탑입니다. KMW하고 RFHIC가 화웨이 장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화웨이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RFHIC가 화웨이에다가 많이 부품을 주든지 아니면 화웨이가 RFHIC에 많이 제공을 하든 둘 중에 하나에 하여튼 연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제가 식견이 있으면 좋은데 연관이 있다는 정도밖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RFHIC가 지금 화웨이를 미국이 제재하는 걸 완화할 거라 그러거든요. 수혜도 가능할 겁니다만. 자, 다산 네트워크스 뭐 CB라든지 이런 물량들 때문에 상당히 뭐 잡음들이 있었는데 돌려냈습니다. 이런 잡음 있는 거 하지 마십시오. 서진 시스템 어저께 매수할 수 있는 시그널 나왔습니다. 어저께 살수 있는 시그널 나왔어요. 밑으로 깨지만 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자, 와이솔 이거를 우리가 상당히 30% 가까이 먹었던 종목인데 와이솔 맞죠? 이게 시원찮아요 요새, 그죠? 그러니까 안 봅니다. 옛날에 암만 많이 먹어도 안 봐요. 대덕전자는 살짝 돌아서려는 조짐은 있어요. 삼지전자 이것도 30% 먹었습니다 여기. 자, 이것도 돌아서려는 조짐 있어요. 삼지전자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솔리드도 뭐 추세는 괜찮은데 조금 지저분하게 움직이네, 그죠? 갔다가 확 밀렸다가 지저분하네 조금. 자, 이거는 강하게 뚫었습니다. 너무 저가주라서 일단 패스합니다. 자, 휴대폰 부품주가 영 시원찮아요. UTI가 가장 괜찮아요, 그죠? 이거 손절도 한번 했었던 건데 결국은 올라오네, 그죠? 결국은 올라옵니다. UTI가 제가 보는 것 중에 최고 괜찮다 생각합니다. 근데 코스닥 뭐 부품이나 이런 관련을 많이 하고 싶진 않아요. 조금 등락이 너무 심해 가지고 먹을 땐잘 먹는데 까질 때도 제법 까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접근을 잘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원래 옛날부터라도 코스닥을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했어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코스닥 위험하다고 안 좋아했거든요. 큰일 나놓고 선물 옵션 했습니다. 아이고, 미치겠다. 그죠? 역시 코스닥 종목이 먹을 땐좀 신나게 먹는데 팍팍팍 올라가잖아요. 그죠? KMW도 전이 뭐한6% 올라가고 하는데 빠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 소액을 하든 아니면, 비중을 소액을 하든 아니면 진짜 우량한 종목 말고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 접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코스닥 더 많이 갖고 있죠? 그죠? 닥터케이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KH 바텍 이건 괜찮아요. 돌아섰습니다. 눌려주면 관심 있어요. 요걸 내가 넣어놨다가 뺐던 것 같기도 하고. 아유, 그냥 빼자 이래가지고 뺐던 것 같은데 있나 없나 보자. 돌려봤거든요. 괜찮은 거 알았거든. 이거 휴대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좀 돼요 사실은. 넘읍시다 일단. 타이밍 나왔으니까 안 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지켜볼랍니다. 그럼 이것도 넣어야 되잖아. 참, 일단 너는 넣을게요. 들어가 있네 이미. 요 위에 있네, 그죠? 휴대폰이 중국에서 휴대폰 물량을 상당히 줄였다 그러거든요. 아무래도 다 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중국에 수출도 하고 다 우리나라 수출도 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부품 제공도 하고 할 테니까 휴대폰이 좀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그렇거든요. 휴대폰 안에 그 부품 많이 들어가는데
중국 물량이 확 줄어서 같이 꼬꾸라진 게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이 최근에 말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죠? 옛날에는 5G하고 휴대폰 부품이 아 주도주다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 부품 이야기를 안 해. 왜? 이 괜찮던 추세가 다 이렇게 꼬꾸라져 있거든요. 별로잖아 다. 그죠? 다 별로잖아요. 보세요. 오른쪽 밑으로 다 꼬꾸라져 있잖아 거의.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해. 이야기를. 그죠? 일정하잖아요 그게.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일정해 주셔야 돼요. 자, 남북경협 아까 챙겨봤고. 자, 업종 대표주들 한번 챙겨봤습니다.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좀 돌았었는데, 엔터테인먼트 한번 챙겨보죠, 그러면. 종목 궁금한 거 없어요? 아무도 안 올라오네. 궁금한 거 없으면 됐습니다. 자, YG 엔터도 뭐 바닥은 탈피하는 모습이고, 아까 YG라 했습니까? JYP 다 바닥 탈피하는 모습이고, YG 무슨 소식이 있었는지 몰라도 강하게 올라왔네요. 제가 참 진짜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YG에 아, 개성 있고 주관 뚜렷한 아, 힙합 전문 아, 제작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망이 엄청나요. 엔터테인먼트 최근에 좀 돌아서도 뭐 별로입니다. 별로 좋은 거 없어요 제가 보기엔. 자, 업종 대표주들 한번 챙겨봤고요. 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미국 시장이 비교적 아, 전고점 인근입니다. 자, 출렁출렁 하고 있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폭격 소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긴 했습니다만 연준 이사들의 의견들이 아,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 7명 인상 내진 동결이 5명 5명씩 있기 때문에 추가로 금리 인하 안 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실망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주춤주춤 하고 있고요. 특히 전일은 미중 간에 지금 워싱턴에서 협상 중인 대표단이 미국 농산물 그죠? 생산지에 가서 겨나가기로 했는데 그걸 돌연 취소를 해버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소식 때문에 실망감 때문에 밑으로 확 처졌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월요일 아침 우리나라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필요 있다 생각하고 반도체 지수가 1.83으로 빠졌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파크 홀딩스요. 얼마에 샀는지 남겨보십시오. 언제 샀고 비중은 얼마고 남겨보십시오. 자,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서 밑으로 강하게 밀리는 모습은 양호.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더 여건 되거든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정권에 왔기 때문에 조정받는 거 하나도 이상할 게 없고 다만 강하게 저항을 받는지 안 받는지만 잘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파크 홀딩스 2500원에 60% 인터파크 말고 인터파크 홀딩스 있는 모양이죠. 2500원이면 지금 마이너스권이네요. 2500원이 여기 정도에 있으니까 자 언제쯤 샀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샀으면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여기 2500원 샀다면 그렇게 나쁜 선택이 아닌데 그 다음을 잘못하셨어요. 빨리 한번 남겨보십시오. 그걸 남겨주셔야 더 정확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표시한 권역 정도에 샀습니까?
다섯 달 정도 됐다. 한, 둘, 셋, 넷, 다섯. 여기 사는 모양이네. 그러면 나쁘지 않았어요. 살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됐었어요. 이렇게 돌아섰으니까. 그럼 어떻게 갔어야 하냐면요. 계속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채널로 상승 전환이 됐었어야 되는데, 여기 딱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했었어야 돼. 매도. 그죠? 요렇게 우상향 유지해야 상승 전환 이러면서 벨이 굳힌 상황인데, 본인이 매수한 단가 그 정도는 살만한 자리는 맞아요. 그러나 그 추후 그 이유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깨지면 실패거든요. 상승 전환 실패입니다. 올라갈 때 못 올라가잖아 잘.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했었어야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관에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세가 자꾸 나오고 있고요. 저항권에 왔습니다. 2030원이 강력한 저항권입니다. 뭐? 지지가 무너진 자리거든요. 어떤 지지? 에이 지지 이거 말고요. 재밌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여기 지지를 계속 하다가 무너졌죠. 그럼 어떻게 바뀐다? 올라와도 튕겨내려오고 올라와도 튕겨내려오고 올라가도 튕겨내려가는 저항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주식의 기본. 지지와 저항. 그죠? 상승 추세가 무너지니까 추세선은 하단은 지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밀리고 이렇게 지지하면서 상승 추세 유지해야 되는데 지지가 무너지니까 저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2300원을 강하게 뛰어넘어야만 2500원 본인 단가 인근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 5달 됐다 하셨으니 2200원 권역은 지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좀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올라오고 있고 기관이 제법 매수를 해주고 있으니 여기를 지지를 한다면 좀 더 홀딩 2200원. 그 대신 여기를 가격대로 내려갈 때 이렇게 음봉 크게 팍 내려가면 안 좋아요. 그렇게 말고 그냥 적당하니 해서 왔다 갔다 좀 할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위로 강하게 뚫어야 돼요. 이렇게 양봉으로 강하게 뚫으면 홀딩. 그죠? 그리고 또 조금 조정 받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추세 전환 시도 넣으면서 강하게 상승을 한다면 2500원권 노려볼 수 있겠으나, 그러지 못하고 2300원에서 자꾸 심하게 밀리면 지지부진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전략 드릴게요. 자, 그러면 2200원 깨고 내려가면 비중 축소. 2300원권에서 자꾸, 헤딩하고 잘 못 넘어간다면 비중을 좀 줄여서 다른, 액티브한 종목으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다만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온다면 좀 더 홀딩 가능하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본인 본전 근처에 갈 수 있는데 상당한 저항권에 지금 봉착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이거 지지 저항이 신기한 거예요. 원래 신기한 겁니다. 야, 참 진짜 오랫동안 빠졌다.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모멘텀 필요하고 턴 어라운드 하려고 시도 중이긴 한데 이걸 딱 뛰어넘고 내려오면 여기서 이제 그 시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쭉쭉쭉쭉 잘 갔었어야 되는데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냥 밑으로 힘없이 쳐졌다. 자, 다시 한번 더 재상승 하려는 모양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인터파크 홀딩스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방송 참여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조회수가 좀 늘었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닥터K가 여러분들 생방송 하면서 승률이 좀 괜찮아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시청 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더 안내 방송 하면서 마무리 할게요. 10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 이걸 토요일이라고 아예 바꿔야 되겠다.
자, 10월 12일 토요일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3시간 강연에 입금 완료했고 장소 수업에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 카페 링크 방송 밑에 보면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80페이지 상당의 필살기 강의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유료회원 가입 목적을 하는 강연회 하고 비교를 말아 주십시오. 액티브하게 한번 3시간 동안 한번 주식에 대해서 큰 줄기 한번 잡아 나간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많이 도움될 거예요. Sell, sell, sincere. Sell님 어딥니까? Sincere님. 감사합니다. 벌써 좀 설레요. 그죠? 여러분들 얼굴 또 뵐거 생각하니까 설레고요. 여러분들 모든 부분에 투자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회비가 비싸요. 공짜 이런 거 아닙니다. 회비 비싸요, 저. 그죠? 왜? 그만큼 가치 있다 생각하니까 회비 10만 원이에요. 그죠? 인천. 인천이시면 내려오기 힘드시면 다음에 서울 갈때 뵈면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야, 네가 뭐그 정도 가치가 되냐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저는 가치가 된다 그렇게 딱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누굽니까? 워렌 버핏하고 식사 함께 하는데 몇 억의 경매 낙찰되는 거 여러분들 들은 적 있죠? 그죠? 필부들은 일반 사람들은 야 미쳤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야, 뭐 점심 한 그릇 먹는데 몇 억 주고 먹는다고? 그러나 우리 상위층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시고요. 야, 차비 들고 거기가 시간 걸리고 그럴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되시면 안 오시면 되고요. 야, 가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시면 접수를 빨리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책자, 스프링으로 책자 옆에 만들어가지고, 노트 만들어가지고, 80페이지니까. 앞전에 제가 54페이지로 강연했거든요. 이번에 80페이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끼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깔끔하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그냥 스프링 노트로 하든, 안 그러면 펀치 다 누르고 하면 그 힘드니까 스프링 노트로 제작할 겁니다. 책이죠, 책. 100페이지짜리 거의. 그죠? 충분히 소장 가치도 있을 거다 생각하니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십시오. 미인님 늦게 오셨습니까? 나중에 그러면 녹방 보시고요. 미인님은 어디십니까? 부산 강연회 하는데 오실 생각 있으세요? 가고 싶으면 오십시오. 어느 지역에 사세요? 10월 12일, 3주 남았습니다. 동그라미 딱 치놓고요. 경기도. 서울 쪽에 계신 분들 나중에 뭐 카풀로 하셔도 되고, 차 타고 오긴 좀 그럴 겁니다. 그냥 기차 타고 편안하게 오시고, 지하철역에서 딱 내리면 2분밖에 안 걸리는 자리에 제가, 일단은, 가보지는 못했는데, 사진상으로는 이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아기자기하게. 제가 노래도 원래 좀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그쪽이 의학원인데 다른 팀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좀 부르기 힘들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뭐 상황 봐서 좁은 공간이니까 그냥 생이라도 그냥 그죠? 한곡 노래 선물도 할 수도 있고 그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산역에서 서면역 바로 옆이면 서면 근처에요. 부산역에서 한 10분 정도 걸리나? 근데 내려서 좀 급구하면 한 20분 정도 소요 잡으면 될 거예요. 부산역에서 서면역 전에 이제 전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걸리진 않습니다. 야, 참 경기도에서 오면 또 이거 감동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서울에서 하는데 거제에서 오셨어요. 누군가 하면 시리님. 오늘 바쁘신가? 안 계신데 서울에서 하는데 거제도에서 오시고요. 전국에서 다 왔어요, 사실. 서울, 여수, 대구. 와, 그러니까 제가 참 눈물이 좀 많기도 한데 그런 거 생각하면 눈물이 울컥울컥 좀 나오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고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다 퍼드릴게요. 뭐 강의할 건가? 그것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 뭐 필수학이라는데 뭐 좀 괜찮은 건가? 이게 한번 보여드릴게. 자, 딱 보십시오. 빨리 돌아갑니다. 와, 이거 다 보려면 한참 걸리겠죠? 그죠? 한참 걸려요. 그냥 책하고 비교가 안 돼. 그죠? 너무 알기 쉽게 딱 액티브가 아니지. 간결하게 딱 제가 정리해놨기 때문에 족보집이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야, 옷인데. 그래서 오시면 닥터K의 열강을 또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방송 마무리하고요. 좀 나머지 또 가벼운 이야기 좀할 테니까 시간 있으신 분은 나가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자, 강연회 한다는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인데 여러분들 그래도 또 참여해 주셨네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지금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 구독 눌러주십시오. 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에 닥터K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요. 주식 기초 강의 폴더도 있고 하니까 이거 한번 보시라 하고 공유도 한번 날려보십시오. 200회 이상 있고요. 실제로 공부해보신 분들이 책을 보면 잘 모르겠던데 영상의 힘이 그거거든요. 시각적으로 차근차근 알기 쉽게 부담 없게 1회당 초반에는 10분씩 막 해놨으니까 뒤로 가면 좀 많습니다만. 주식 초보 탈출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나올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밤이니까 부드럽게.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